자, 계산해 봅시다. 2.48 나누기 2입니다. 2.48 나누기 2는 100분의 248 나누기 2죠? 100분의 248 곱하기 2분의 1과도 같죠? 2와 248이 약분이죠? 1은 2, 2, 4, 2, 4, 8. 100분의 124는 124 나누기 100과 같죠? 나누기 100은 소수점 두 칸 움직인다. 그죠? 자, 분모 100 있으면 소수점 두 칸 움직인다. 그래서 1.24가 나오죠. 자, 그래서 1.24가 나오고 7.2 나누기 2는 100분이 아니라 소수점 한 자리는 소수점 한 자리는 분모가 10이죠? 10분의 72 나누기 2와 같죠? 7.2 나누기 2는 그래서 10분의 72 곱하기 2분의 1과 같죠? 자, 1은 2 약분하면 2, 3, 6, 2, 6, 12, 36이죠? 10분의 36 소수점 한 칸 움직이죠? 분모가 10이면 그래서 3.6이 나오죠. 자, 다음 3.9 나누기 3은 3,1은 3, 9죠? 3, 3, 9, 0 소수점 위로 올리죠? 1.3 자, 5.48, 5에 4가 들어가죠? 한 번, 4,1은 4, 1 자, 4 내려와서 14 4, 3, 12, 2 자, 8 내려왔죠? 4, 7은 28, 0 소수점 위로 올려서 1.37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88 나누기 4. 자,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되냐? 14에 4가 나눠지죠? 4, 3, 12, 28, 4, 7은 28, 8 내려왔죠? 4, 2, 8, 3.7이죠? 3.72 3.72 나누기 3 하면 3, 1은 3, 7 3, 2, 6, 1 2 내려왔죠? 3, 4, 12 0 소수 1.24 자, 12.48 나누기 4는 여기 나누기 4 하면 4, 3, 12 4, 1은 4 8, 4, 2, 8, 0 소수점 위로 올려서 3.12 3.12 나누기 2 하면 1은 2, 11, 2, 5, 10, 12, 2, 6, 12, 0 소수점 위로 올리면 1.56이 되죠. 자, 음료수 1.8리터를 컵 5개 똑같이 나누려고 하면 1.8리터 나누기 컵 5개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컵 1개당 몇 리터를 똑같이 나누냐 이 의미죠. 1.8 나누기 5 하면 1에 5가 안 들어가니까 0. 점 소수점 위로 올리고 자, 5, 0은 0이죠? 8 내려왔죠? 5, 1은 5, 3 여기 0 뒤가 내려오죠? 30, 5, 6 30은 0 그래서 0.16이 되죠. 네, 맞아요. 선생님이 너 여러분들 아니야 틀리냐 한번 봤어요. 정말이에요. 자, 우리 반 친구들 아주 똑똑해요. 자, 0 하면 0,
그러면 1이 내려와야죠? 자, 그 다음에 8. 자, 소수점 위로 올리고요. 5, 3, 15, 3. 0이 뒤에 있죠? 소수점 뒤에는 0이 쭉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 0 그대로 내리고. 선생님이 화살표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들리지 않으려고. 이런 꼼수가, 이런 꼼수 하나가 실수를 하니 아느냐의 차이예요. 5, 6, 30은 0. 0.36. 자, 4,000원으로 리본 3.2m를 살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리본은 몇 리터냐? 그러면 4.2m 나누기 4, 1,000원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1,000원당 몇 미터 이렇게 나오겠지? 1,000원당 몇 미터를 구하느냐? 4.2 나누기 4. 4에 4가 한 번 들어가죠? 그러면 2 내려오고 소수점 위로 올리고요. 소수점 뒤에 0이 있어요. 0 내려왔어요. 자, 2에는 0이 안 되죠? 4, 0은 0. 그럼 요 0이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 다음에 4, 5, 20, 0. 좋아.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좀 당연하지. 야, 얘들이 아느냐 아느냐 선생님 물어본 거잖아. 자, 이렇게 숫자를 맞춰줘야, 이렇게 숫자를 맞춰줘야 계산에 실수를 안 합니다. 알겠죠? 다음,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그 이유를 쓰세요. 여기 뭐가 잘못됐어요? 이 소수점 뒤에 0이 있는 건 맞죠? 4, 7은 28이 아니라 4, 7은 28 이렇게 되겠죠? 이게 틀렸어요. 그죠? 자, 요렇게 계산이 맞아야 되죠. 얘는 3이에요. 3. 소수, 아니, 자연수 3. 4, 7, 28 하면 요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 어떻게 되냐? 3에 4가 안 들어가죠? 0. 소수점 찍고, 소수점 위로 올라가고, 뒤에 0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30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3.0이지만, 자, 4, 7은 28. 빼면 2죠? 뒤에 0이 있죠? 내려오면 0. 4, 5, 20 해서 0. 네, 0.75죠? 그래서 3으로 나눌 때 3 뒤에 0을 내렸어서 3.0을 4로 나누었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적고 나는 내가 쓴 게 맞다 싶으면 그냥 자기가 쓴 거 쓰세요. 시간을 10초 주겠습니다. 10초 안에 쓰세요. 에? 하기 전에 쓰겠어요. 에? 자, 다음. 어림셈을 이용해서 소수점을 알맞은 위치에 찍고 그 위를 써봐라. 자, 48은 38.2는 대략 40이죠. 그러면 대략 10보다는 작게 나오겠지. 여기다 찍으면 안 되겠지. 95가 되니까 여기다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죠. 자, 쓰고 시간은 2분 줄 테니까 2분 안에 쓰세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할 사람 복습하세요.